안녕하세요. 안섬 오리다육입니다. 제가 오늘 다이소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저희 농장 2동에서 1동으로 옮겨가는 중에 저희 농장 뒤에 이렇게 앵두를 심어놨는데 앵두가 봐달라고 먹어달라고 나를 부릅니다. 아직 조금 덜 익은 상태지만 올해도 이 아이들이 며칠 동안은 나랑 계속 눈맞춤 할 것 같아요. 저 어렸을 때 우리 아빠가 출장, 마을로 출장을 가시면 앵두 있잖아요, 앵두. 전체적으로 그냥 빨간 앵두, 방울방울방울방울 그냥 뭉텅이로 달려있는 앵두나무 가지를 꺾어다 주셨는데 그 기억이 나네요. 어릴 적 추억이 생각이 납니다. 맛있겠죠. 앵두를 지나서 돼지감자 숲이에요. 돼지감자. 아유, 농사를 짓다 보니까 풀이 제일 무서워요. 풀이. 그래서 저희 신랑이 몇 개를 심었는데 숲이 됐어요. 숲이. 제 풀이 아예 없는데. 얘는 가시오가 피. 가시오가 피. 남녘에는 이런 나무가 없는데 안성이 오니까 가시오가 피가 굉장히 많이 있어서 아는 분이 이거를 맨 나무 구해주셨는데 엄청나요. 해년마다 잘라도 지금도 한 5m 높이는 데 있네요. 근데 올해는 엄나무 순을 따먹지 못했어요. 다육이한테 눈길을 주다가 보니 이렇게 억센잎으로 변해 있어요. 저 음악 소리는 저희 옆집 오이집 오이 온실에서 나는 꽁짝 소리입니다. 오이집에서 저렇게 큰 소리로 음악이 나올 줄 모르고 2호동이가 있다가 1호동으로 옮겨왔는데 그냥 즐거운 음악 소리니까 여러분도 같이 들으세요. 지금 이 아이는 붉은색, 자주색 빛깔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1차적으로는 판매를 했고 이 애들은 아직 덜 익어서 덜 연그러서 파란색인데 이게 진한 검붉은색이 띠면서 이쁘더라고요. 얘는 붉은 섬털 바이솔이에요. 붉은 섬털 바이솔. 이 아이는 삼색 바이솔. 지금 자구가 어미 자구만 하나만 땡그른 있죠? 옆에 따글따글 붙어있던 새끼들은 자구들은 제가 전부 다 땄죠. 씨해야 되니까 종자로 쓰기 위해서 전부 땄어요. 이거는 삼색 바이솔.
그리고 위에는 블랙탑. 블랙탑. 이 아이가 한때는 몸값이 거였었어요. 저희가 한 포토에 7,000원, 만원. 주얼리, 피핀, 윌리엄, 블랙탑 이런 종류들은 몇 년 전에 저희가 한 포트에 만 원 정도에 사서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바이솔도 몸값이 거였어요. 이런 아이들은 지금 국민 다육이, 국민 바이솔이 됐죠. 얘는 블랙탑, 얘는 호랑이 발톱. 어떤 게 호랑이 발톱인지는 모르겠는데 얘도 자줏빛이 나요. 자줏빛이 나고 더 연그러지면 뭐랄까 그 노란 연두 같은 느낌의 굉장히 좀 옥색 느낌의 고급진 색으로도 변해요. 바이솔들이 1년 중에 이렇게 키워보면 모든 다육이들이 색깔이 바뀌어요. 얼굴 모습도 바뀌고. 그래서 그렇게 다육이들의 매력에 빠져서 한번 빠지면 못 헤어나올지 몰라요. 얘는 거미줄 바이솔, 왕 거미줄 바이솔. 거미줄 바이솔도 여러 종류가 있어요. 지금 한 두 가지 정도가 더 있는데 제가 이것만 지금 추려서 갖고 나왔네요. 얘는 주얼리 바이소. 지금 보여드리는 아이 중에서 제일 색상이 레프라인데 바이솔 자랑을 한다고 갖고 나오면서 과일로 치면 덜 익은 것들을 갖고 나와가지고, 근데 또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잖아요. 바이솔을 선보인다고. 그래서 그냥 그 사이에 또 사장님들 몇 분 왔다 가시니까 또 있는 바이솔이 거의 나가고 이 정도의 상품만 지금 남아있어요. 이 아이는 솔방울 바이솔. 이런 아이들이 그냥 국민다육이었거든요. 국민바이솔이었는데 얘하고 조금 닮아있는 애는 엄청 비싸더라고요. 이게 약간 변이가 오고 그러면은 그 품종 자체가 굉장히 비싸지는 것 같아요. 이 아이 정말 예뻐서 담으려고 했더니 어제 그제 바이솔이 좀 나가가지고 이런 아이들밖에 없네요. 얘는 윌리엄 바이솔. 어느 왕자님 이름이죠. 윌리엄 바이솔. 위에도 몸값이 거였던 아이예요. 윌리엄 바이솔. 근데 얘는 약해요. 저는 얘가 까다롭더라고요. 키우기가. 얘는 피핀 바이솔인데 굉장히 색상이 고급지고 떼글떼글하면서 잘 안 자라요. 자구도 잘 안 달고. 근데 이제 그런 모습을 못 보여주죠 지금. 다음에 이 아이들이 잘 자라 있을 때, 정말 많이 자라 있을 때, 예쁠 때 다시 한번 소개시켜 드릴게요. 바이솔이 꾸준히 판매가 되기는 해도 요 근래 요 한 2년 정도가 굉장히 바이솔이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이제 바이솔 주 품목으로 하시는 농장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저희들은 그냥 구색으로 몇 가지만 이렇게 농사를 지었는데 이 아이들이 모둠으로 심어 놓으니까, 모둠으로 심어 놓은 거 있는데 그거 한번 보여드릴 걸 그랬구나.
보듬으로 심어 놓으니까 한 해가 지나고 나니까 아이들이 정말 풍성하면서 예뻐지더라고. 보듬으로 좀 뜸뜸이 이렇게 심어 놓으니까 자구가 자꾸 번식이 되면서 진짜 이쁘더라고. 오늘은 바이소를 소개시켜 드리는데 조금 부끄럽네요. 많이 풍성한 예쁜 연근 그런 바이소를 보여드리지 못하고 우리 불로 말하면 유소녀 이 정도의 바이솔들을 그래도 가지고 나와서 자랑을 합니다. 자랑하는 것도 내 마음이죠. 잘 보셨어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오리다육이었습니다.